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애교 뿜뿜 어피치님의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. 용접 기능장 시험 과제인 CO2 맞대기 용접에서 1차 이면 비드를 용접하고 난 후 슬래그를 어느 정도까지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답은 슬래그는 육안으로 확인했을 경우에 최대한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좋습니다. 그런데 이면 비드를 용접한 다음 표면에서 슬래그를 더 깨끗이 제거되는 방법을 알면 더 좋고요. 두 번째는 슬래그를 어떻게 녹여서 없앨 수 있느냐를 알면 더 좋습니다.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래그를 더 깨끗이 제거될 수 있냐는 백비드 용접을 하고 난 다음 표면을 보면 중앙에는 볼록하고 양옆에는 슬래그가 붙어있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. 이런 현상은 다른 자세들보다 수직에서 많이 나옵니다. 그럼 이런 식으로 중앙부가 낮아지고 양옆이 평평해져서 골이 지는 것을 막아버리면 슬래그를 훨씬 더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보시는 영상과 같습니다. 백비드 용접을 하면서 2차 용접처럼 양옆 개선면까지 용접을 해버리면 1차 이면비드의 표면 쪽이 평평해지면서 슬래그가 양옆에 강하게 붙어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영상을 계속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루트 간격은 3.2에서 3.4 정도를 사용하여 용접하였고 전류는 150에서 160 정도, 전압은 23 정도에서 정밀하게 맞추어 용접하였습니다. 그럼 이러한 표면이 나오게 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. 1차 용접 표면 비드가 볼록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양옆 고리진 부위에 박혀있을 슬래그를 전류 전압을 높게 맞추어 슬래그를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방법은 지금 영상과 같이 조금 높게 전류 전압을 맞추어서 용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류는 200에서 210, 전압은 26에서 정밀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알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